우선 저는 마녀 1편을 그리 재밌게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 2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었고, 비교적 최근에 공개되었던 박훈정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낙원의 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박훈정 감독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마녀 2가 시작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었을 때 내심 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뭐별 의미 없는 장면에서 너무 시간이 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데 뭐 영화를 다 보고 생각을 해보니 뭐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단 저는 이러한 연출들이 좀 취향에 안 맞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마녀라는 영화를 여성 히어로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편의 경우 자윤이라는 캐릭터의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로 등장을 했고, 그 비밀이 꽤나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 힘을 억제하려는 세력을 적외 두고 그들과 싸우는 이야기 자체가 좀 흥미롭게 느껴졌고, 그래서 뭐 후속편이 등장을 한다면 뭐그 힘을 제대로 이용한 액션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액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알수 없는 힘을 이용한 액션 장면들 나름 괜찮았습니다. 전우치나 신과 함께를 떠올리는 듯한 액션들인데, 흔히 볼수 있는 액션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다만 이 액션에서도 무협의 느낌이 많이 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후기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니 귀멸의 칼날도 실사화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어떤 느낌이실지 좀 감이 오실 것도 같습니다. 자, 그렇기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혹은 무협, 이전에 뭐 박훈정 감독 특유의 뭐 겉멋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의 흥미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1편을 보고 재미있으셨다면 뭐 관람을 좀 고려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것이 아니라면 뭐 추천하지 않습니다. 1편보다 박훈정 감독 특유의 감성이 더 진해진 느낌이랄까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이 영화의 스탠스입니다. 영화는 분명 심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관객들은 웃고 있어요. 근데 이 웃음이 뭐 비웃음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뭐 재미가 있어서 뭐 이렇게 웃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애매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 장면이 웃음을 유도하는 장면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이 지점에서 웃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웃음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해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편에서는 영화 초반에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웃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편의 경우 주인공이 연구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만 거의 한 5분 정도를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무게를 잡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상황이야 라는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머를 구사한다? 마치 직장에서 심각하게 회의를 하다가 부장님이 갑자기 아재 개그를 해서 마지못해 웃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개그를 하신 부장님의 의도는 아주 선합니다. 아니, 그 회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내 농담 한마디 했어. 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직장 내 회의의 분위기는 상관의 태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회의가 무거운 분위기였다면 그 원인은 부장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머를 구사하면 야, 이거 웃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약간 뭔가 찜찜한 느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영화는 진지한 걸 의도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웃긴데? 그러면 이 영화 자체가 조금은 우습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음 이야기가 나올 때는 조금의 틈만 있으면 웃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화는 내내 이 무거운 분위기를 좀 고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 대길과 소녀의 장면에서는 좀 밝은 분위기로 연출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부터도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3편에 대한 기대도 저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박훈정 감독이 그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뻔하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통해서 느껴진 감독의 목표는 순수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미처녀의 흑화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낙원의 밤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풋풋한 소녀의 손에 총을 쥐어주게 하고 얼굴에는 피칠갑을 시키는 뭐 그런 모습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자세하게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경희의 동생인 대길은 고등학생으로 보이고, 주인공인 소녀 또한 비슷한 나이대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극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가능성이 큰데, 후반부 정도에 회상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커트에 잠깐 등장합니다. 1, 2초 정도 등장하는데, 아마 영화를 다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영화 초반에 이 주인공 소녀가 그 주변 인물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들을 궁금해하는 듯한 담배를 피우는 뭐 장면들이 강조되어서 나오는데, 아마 입에서 나오는 연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호기심을 품고 대길한테 이제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두 사람이 이제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심의에 문제가 안 되더라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이거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삭제된 것 같은데, 꼭 감독이 이런 장면까지 넣어가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소녀의 순수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말을 하는 순간, 그리고 영화 내내 무엇에 집착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즉 감독은 이 소녀를 사회화가 덜 된 인간, 아직 때가 타지 않은 동물이나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대한 관찰을 하고 자신을 구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원초적인 것에 대한 갈증을 그려낸 것으로 보이죠. 그런 그녀가 어느 순간에는 잔인하게 돌변한다는 뭐 짐승의 모습을 비유하여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뭐 그리 재밌지 않았습니다. 뭐 전편이었던 1편이 그나마 흥미로웠던 이유는 그 자윤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영화의 뭐 반전 중 하나였기도 하고, 그러한 컨셉 자체가 뭐 당시에는 조금 흥미로웠고, 그 액션을 담은 촬영이 뭐 나름 좋았기 때문에 후속작이 나왔을 때 그나마 재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녀2는 뭐 1편과는 다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훈정 감독 특유의 스타일이 담겨있는 것은 뭐 그냥 박훈정 감독의 스타일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뭐 취향 차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도 액션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서 편집으로 커버를 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뭐 너무 난도질을 좀 심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액션이 좀 뭔가 명확하지 않고 너무 중구난방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액션이 좋다라는 것은 그냥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설정, 뭐 그런 파워, 힘들이 등장해서 기존 액션 장면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연출이 되었다 라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실 액션 연출 자체는 저는 그리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지 명확하게 그려내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 자윤이라는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그 순간에 등장한 액션씬은 정말 괜찮았거든요. 저는 감탄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 편에서는 그 정도의 느낌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녀2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